시대는 다 지나갔다. 이제 용은 개천에는 없고 물 좋은 데서만 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은 여전히 곳곳에 흐르고 있고 그 개천에서 용이 나기를 기대하는 우리 꼰대님들의 열망 또한 온몸으로 찌릿찌릿하게 잡으라고 하고 이도갈고 하셨겠지. 찌릿찌릿하게 영감을 느꼈다. 영감 같은 너희들 불편하면 안 해도 돼. 나 혼자 한번 해볼게. 야,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내가 동아리 회장으로서. 아, 가만 있어. 그래, 내가 네 생각은 잘 알겠어, 민영아. 잘 알겠는데 아 이제 90 좀 그만 부려라, 제발. 아, 뭐 어쩌라고. 영감이 영감이 내렸어. 야, 니는 니가 불러고 니가 냈냐? 그래. 영감이 내렸다고. 오늘의 프로젝트 명은 즉흥 퍼포먼스 비디오야. 야, 근데 좀 그렇다고 켜지기는 하냐? 이건 친척들한테 다 받으라 뼈 빠지는 줄 알았어. 그래도 내가 수완이 좋아 스타일이지. 근데 이놈 때문에 열받았던 거 또 생각난다. 열이 별 일이 다 했어. 달라지냐? 그래서 뭐 어쩌자고. 자, 이 절친이 죽어라 찍고 싶어하는 이 영상은 네가 한번 확인해봐. 나 그리고 다음 주에 전화할까? 뭐? 야, 너 이거 확인 안 해봐도 괜찮겠어? 그 영상에 우리 아빠가 있든 없든 난 그냥 우리 아빠 자랑스러워. 아니면 내가 아까 대사 알려준 거 우리 좀 한번 해. 아, 뭐 안 돼. 내가 네 시다바리가. 어? 뭐야 이게. 잘나보겠다는 일념하에 악착같은 노력으로 부장한 살벌한 용은 가라! 입에 오색빛깔 연신을 물고 있는